지금 저희 바른생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. 매수가가 14,200원이세요. 네, 역시 높지는 않습니다. 매수가 다행입니다. 10%신데, 물량을 더 넣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답니다. 10%더 사시면 이제 20% 되시거든요.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굳히신 것 같고, 매수할 수 있는 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. 남겨주셨어요. 저점주 공략 들어가셨습니다. 이것도 신저가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현재 위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전고점을 보면은 지금 직전 신고가 자리가 18,100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정도의 확신과 그리고 좀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질문이어가지고요, 전문가님.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20%로 이 종목 만드는 거 찬성하세요? 예, 이 지금 에로티백큐움 같은 경우는 이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죠. 자,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. 저 근데 뭐 지금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향후에 전망들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다만 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뭐 올해 전체 예상치를 보면 전년도 비해 갖고 뭐 상당히 좀 호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 시청자님께서 지금 14,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10% 정도면 추가 매수 10%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드린다라면요. 자,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12,500원을 찍었죠. 그리고 뭐 이때 현재 가격대 13,000원대에서 거기만 오면 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마찬가지, 5월 초에 초중순 정도에도 마찬가지, 뭐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 가격을 찍었는데요. 자, 이거는 이 가격대 근처만 오면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는,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 역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휙 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하지만, 이런 부분들, 뭐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들,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, 예상치들,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본다라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지금 2,300억 정도가 되는데요. 올해 예상치는 뭐 어쨌거나 전년도에 264억 나왔고 그보다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. 자,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현재 상태에서 뭐10%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지금 뭐 13,350원 정도 돼 있는데 현재 가격대는 뭐 바닥권 근처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자, 지금 뭐, 조금, 너무 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는 마시고, 추가로 매수하셨던 것만큼, 만10% 정도? 그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.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매수하셔서 조금 길게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간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훈훈하게 또 전략 마무리 된것 같아가지고, 바른 생활님도 뿌듯하게 진단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